바다를 파리한다는 제주도의 숨겨진 명소. 어? 한여름에 담요를? 아니 혹시 더위 드신 건 아닌지? 입구부터 오싹한 냉기가 쌩쌩. 와, 오늘 하울은 하울은 소문이야. 순간 주랭날치는 관광객. 아니 이 안에서 무슨 일이? 보기만 해도 뼛속까지 얼얼해진다. 차가운 냉기가 몸속으로 퍼져드는 얼음 조각들. 무려 영하 4도의 여름석 겨울 별천지가 펼쳐져 있는데 그야말로 이열 치한. 코끝시는 겨울의 진풍경들 속에서 가슴에 뻥 뚫리듯 쿨하게 7월의 한파를 마음껏 즐기는 박혜숙과 한이해. 세상이 참 넓기도 하지. 어디는 지옥이고 어디는 천국이고 어디는 와, 비와서 세상에. 죽고 여기는 또 비가 안 와서 죽고 아이고 참, 참 반반 참. 나눠서 여기도 조금 저기도 조금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그러게요. 마치 계절이 착각이라도 한 듯한 열정과 냉정 사이. 이거 만져봐도 되는 건가? 네, 얼음이야. 이거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얼려? 그때 박혜숙의 시선에 딱 걸린 그것, 과연 그것의 정체는? 바로 얼음으로 만든 미끄럼틀. 겨울이면 포대 하나 깔고 엉덩이가 시릴 때까지 타고 놀았던 어릴 적 시절로 돌아간 듯. 조심하세요. 아니 왜 이렇게 아니 무서워가지고 너무 발로 브레이크를 밟았나 봐. 어? 그냥 발을 잡고 보면 쫙 내려올 것 같아서 발로 브레이크를 밟았더니 중간에 스톱해서. 한겨울에 누가 찍은 줄 알 거예요, 그죠? 네, 지금은 한여름이랍니다. 너무 무리하신 거 아닌가요? 갑자기 아이고 나이 먹는 게 이런 건가 봐요. 중년의 마음속에 다시 살아난 천진스러운 모습들. 나이는 숫자에 불과 마음은 여전히 순수시대. 장난꾸러기야. 장난기 가득한 그녀. 젊음의 비결이 여기 있었군요. 그때 발생한 돌발 상황. 귀가 잘난다 원래. 형만은 아우 없다고 언니의 응급처치로 상황 종료.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호기심 왕성한 박혜숙. 에너지 넘치는 언니를 따라다니랴. 동생 하미에는 지친다 지쳐. 아우 언니 나 이러다 병나겠어. 파란만장했던 여정을 마친 다음날. 잘 주무셨어요? 하와이 같아. 외국에 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이야. 공기 좋고 기분이 좋으니까. 아 공기 좋으니까 잠을 맞아. 작게 자도 피곤하지 않나 봐. 맞아. 오늘 아침 새벽 3시에 잤나 봐. 막 얘기하다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오랜만에 만나니까 그동안 못 만났던 거 과거 현재 미래 얘기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뭔가 얘기가 많아가지고. 근데 시간이 빨리 가서 3시가 다 된지 모르고 얘기했어요. 근데 보니까 벌써 3시잖아. 그럼 이제 그만 자자. 그래가지고 3시에 자가지고 8시에 일어나서 이제 준비하기 시작했어. 근데 너 화장이 잘 먹었다고요? 박혜숙 씨 보니까 미녀는 잠꾸러기라는 말도 옛말이네요. 제주의 푸른 바다를 배경 삼아 이날의 아침 메뉴는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박혜숙 씨의 별명 대박답게 물어든 제수에 해산물들로 제대로 한상 차려졌는데. 미쳐 정말.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것들인데. 아유 이거 우리 남편이랑 같이 먹고 싶다 그러면 모든 마누라쟁이들이 웃기고 있네 그럴 거 아니야. 뭘 남편이랑 같이 먹고 자파 막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는데 진짜. 남편 혼자 두고 와가지고 마음에 조금 걸리는데 우리 남편이 사실은 딱딱한 음식은 잘 이제 이렇게 나이가 있으니까 잘 못 먹지만 맛있는 음식 먹을 때는 아유 혼자 집에서 식사나 제대로
챙겨 드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구만요. 근데 내 주위에는 없는 것 같아. 정말 남편. 어? 아니, 옛날에는 언니가 그런 면이 글쎄 나이 들면서 언니가